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봄을 맞아 지난 이천 산수유 마을에 이어 아름다운 여강의 도시 여주 탐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영릉과 특이하게도 아름다운 강가 평지에 위치한 신륵사를 돌아보고 아름다운 여강에서 운치 있는 황포 독배도 탔어요. 신륵사가 아름다운 강가에 위치한 바로 그 여강에서 운치 있는 독배를 타고 강을 가까이 느껴보는 것은 아주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우선 여주 영릉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효종대왕 영릉 제실로 형태가 가장 잘 남아있고 뛰어나 보물로 지정되었답니다. 아름다운 산수유가 운치를 더해주네요. 왼쪽이 세종대왕 영릉으로 가는 길인데 우선 효종대왕 영릉으로 가보겠습니다. 효종대왕 영릉의 홍살문은 길이 향로와 어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왼쪽이 향로인데 제향시 향과 충문을 들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곳은 어로로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인데 방문객들은 이 길을 이용합니다. 제례를 올리는 정자각입니다. 이곳이 효종대왕의 비인 인성왕후의 무덤으로 곡장이 없는 것이 왕릉과 구분된답니다. 나머지 성물 배치와 규모는 동일하다고 해요. 효종대왕 영릉은 바로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 없어 영상이 멀지만 왕의 무덤에는 곡장이 둘러져 있습니다. 이제 세종대왕 영릉으로 가기 위해 내려갑니다. 효종대왕 영릉과 세종대왕 영릉을 연결한 왕의 숲길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공사 관계로 출입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작년 8월부터 복구 작업으로 폐쇄되고 올해 9월 말쯤 왕릉과 숲길이 공개된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릉은 사진으로 대신 담아봤어요. 세종대왕릉 주차장으로 가는 영릉길에서 세종대왕의 동상을 담아봤는데 작아서 아쉽네요. 세종대왕은 한글 창조뿐 아니라 과학적인 업적도 많은데 역시 업적과 관련된 조형물들이 멀리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개되면 자세히 봐야겠어요. 이제 신륵사를 보러 가는 중인데 주변에 수변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네요. 이제 신륵사로 들어가려는데 입장료가 성인 3,000원이네요. 다가오는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전등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네요. 신륵사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강가에 위치한 사찰이랍니다. 통일신라 때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해요.
정자에 오르니 남한강이 시원하게 전망이 되어 멀리서 배 하나가 그림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황포독배가 운영 중인가 본데 빨리 사찰을 돌아보고 선착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후세계에서 시왕들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곳은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 명부전입니다. 이곳은 지공화상, 나홍화상, 무학대사 영정을 모신 조사당으로 보물로 지정되었답니다. 강가 절벽 위에 커다랗게 솟아있는 다층 선탑은 보기 드물게 석탑이 아닌 흙을 구운 벽돌로 쌓아 만들어졌답니다. 탑이 높아서 강에 있는 배들에게 등대 역할도 했다고 하네요. 전탑에서 내려오면 정자와 3층 석탑이 강 바위에 우뚝 서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나홍선사의 다비가 행해진 이곳을 기리기 위해 3층 석탑과 정자 강월헌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여강은 남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혀서 이규보, 이색, 정도전 등 명류가 운치 있는 뱃놀이를 하고 시를 남기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신륵사에서 강가를 따라 조금만 내려오면 선착장이 나와요. 다양한 레이저용 보트와 배의 요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황포 독배는 성인 6,000원, 어린이는 4,000원이네요. 최소 승선 인원이 있어 기다려야 할 것 같았는데 운 좋게 3명인데도 출발했어요. 두 명의 다른 일행은 배 뒤편에서 사진 찍으며 승선을 즐기고 전 앞쪽에서 시원하고 탁 트인 전망을 즐기며 영상도 찍었습니다. 앞쪽으로 신륵사의 등대처럼 높이 솟아있는 다층 전탑과 아름다운 정자 강월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모토로 가긴 하지만 나무로 된 독배를 타고 여강을 감상하니 훨씬 운치 있고 아름답게 느껴졌네요. 진한 푸른색의 여강은 마치 바다 같습니다. 와, 이렇게 바다 같은 깊은 강에서 오리배를 타고 있네요. 민족호의 살아 숨쉬고 풍부한 보라다산을 간직한 천혜의 땅 여주. 여주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